멀티 홈런을 때려낸 나성범을 포함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하며 상대 마운드를 폭격했습니다. 에이스 앨커는 타선의 풍성한 득점 지원에 힘입어 시즌 18승으로 다승부문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태양과 양훈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이태양은 드디어 데뷔 첫 시즌 10승 고지에 도전합니다. 이태양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9승 3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하며 데뷔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넥센을 상대로는 5경기에서 3차례 선발 등판해 1승 1패, 6.61의 평균 자책점을 남겼습니다. 9월 들어 이태양은 튜어트와 함께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된 제구력으로 이닝 소화 능력 역시 크게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등판에서는 한 경기 최다 이닝과 탈삼진 기록을 세우며 데뷔 후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5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등판하는 만큼 오늘도 안정적인 투구로 데뷔 첫 10승 고지에 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서는 양훈을 상대합니다. 지난 4월 한화에서 넥센으로 이적한 양훈은 이후 13경기의 9원 등판에 1승, 평균 자책점 1.71을 기록 중인데요.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도 한 차례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남겼습니다. 양훈은 전반기 동안 재활을 전염한 뒤 후반기부터 1군에 합류해 넥센 상승세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의 선발 등판 공백이 길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타선의 타격감에 무리 올라있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승부하길 바라겠습니다. 팀 통산 200번째 승리를 올리며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시즌 두 번째 7연승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야구 있는 월요일 아산 야구장을 찾아주셔서 정상을 향해 마지막까지 전력질주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과 함성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시즌 15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